오케이. 어떤 소리 낼까요? p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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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G가 무슨 소리 냈죠? 그, 그렇죠. G가는 두 가지 소리가 있는데, G는 어떤 소리와 어떤 소리를 낼수 있나요? G. 또, 그. 자, 선생님은 이렇게 안 가르쳤어. 그, G. 같다 했어. 그, G. G는 그, G. 같아. 여기서는 뭐가 됐다? 그. 자, 아이가 내는 소리. 아이는 총네 가지 소리를 내죠? 뭐뭐가 있지? I. 대표 소리 두 개. E. 아, 맞죠. 하나네, 하나. 하나 없어져야 돼. 그 다음에 힘 빠졌어. 그렇죠. I, E, O. 여기서는 대표 소리 뭐? E가 됐어요. Pig. 픽. 만약에 이게 아니고, 이렇게 써 있으면 어떻게 읽어야 되죠? 그렇지, fig. 뭐, 얘는, 이거겠죠, fig. 그러니까, 얘는 pig. 얘는 fig. 여기는 이게 없으니까, 크니까, p가 p 소리입니다. 픽. 픽.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어떤 소리 낼까요? octo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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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octopus.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o는, 아. 그럼 C는, T는, O는, 어, O, 어, 둘 중에 뭐, 어. 오가 내는 소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O는 네 가지 소리를 내죠. 그래서 O가 내는 소리는, O. 오, 또, 아, 어, 그래서 오가 되는 소리 다음번에 누르고 알아야 돼. 오는 뭐? 오, 오, 아, 어, 뭐라고? 아, 한 다음에 힘없어 갖고 너무 아파하고, 오, 오, 아, 어. 그래서, 헤이, 뭐 뾰족한 거에 찔렸나 봐. 오, 오, 아, 맞습니까? 헤이, 그래서 여기는 어, 헤이, 그다음 P는, 그다음에 U는, 자, U가 내는 소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U는 세 가지 소리를 내죠. 선생님! 제일 먼저. 여기 저희 내 영상 이름을 불러줘. 내 이름을 불러줘. 유. 모르고 있네. 유가 나는 소리. 그 다음 대표 소리. 유랑 비슷하게 생긴 우. 그 다음에 힘 빠졌어. 그래서 유가 내는 소리 뭐? 유, 우, 어. 자, 오가 내는 소리 봐봐. 오. 그러니까 오도 있지. 유는 유가 있으니까 우도 있지. 그래서 유가 내는 저희 소리 뭐? 유, 우, 아버님 어. 맞았어. 유, 우, 어. 됐습니까? 선생님, 오케이. 그래서, 오우는 뭐? 잠깐만, 오우는 뭐? 오우, 오, 아, 어. 뭐라고? 유는? 유, 우, 어. 오케이. 어는 힘 빠졌어. 오케이. 그 다음에 S는? 오케이. 그래서, 합치니까? 아스트퍼스 같은데, 아스트퍼스. 자, 여기 C는, C가 내는 소리, 뭐하고 뭐, 여기서는 크야. 그래서, 옥토퍼스. 됐습니까? 옥토퍼스. 선생님은 이거 좀, 스펠링 쓰기가 너무 어려워서, 글씨 쓸 때는, 옥토퍼스라고 외웠어. 옥토프스. 옥토프스. 그러니까 선생님이 스펠링 할 때는 O는 무조건 O다, U는 U다 이런 식으로 공부한 거야. 스펠링 쓰기 할 때는. 그래서 쓸 때는 옥토푸스, 쓸 때는 아 읽을 때는 옥토퍼스. 뭐라고? 그러니까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거야. 옥토푸스, 쓸 때는 옥토푸스,
읽을 때는 octopus. 됐습니까? octopus. 오케이, octopus. 이렇게 소리 내고, 그래서 얘가 octopus. 됐습니까? octopus. 자, 얘는 어떤 소리 낼까? m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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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다음에 얘는 오케이, 피는 입술을 붙여서 떼야 돼. 피는 따라해봐 선생님 이쁘고 피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 통하는 소리는 pen. 자, 근데 이가 내는 소리는 아의 이야, 어의 이야. 그렇죠, 이거죠, 이 애야. A가 내는 소리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A는 네 가지 소리를 내줘. 내 이름을 불러줘 하나 하고 대표 소리가 두 개가 있고 힘 빠진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A. 그 다음에 대표 소리 에 아. 그 다음에 힘 빠졌어 어. 그래서 A가 내는 소리 뭐 있습니까? 여기서는 E이기 때문에 E가 내는 소리는 내 이름을 불러줘 E. 대표 소리 에 힘 빠졌어 어. 여기서 대표 소리 된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다? pen. pen.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 자, 모르겠으면 공책에다 쓰면서 생각해도 됩니다. 맞든 틀리든 읽어보세요. 민준이 형 놀러 갔다 왔어? 새까맣게 탔네. 어떤 소리가 날까요? 맞든 틀리든 먼저 소리를 내봐. 자, 애는 네. 애는 네. 오우는 여기에 E가 있네. 오우. S는 두 가지 소리를 냅니다. S는 뭐하고 뭐. 선생님 입 보세요. 입 모양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S 소리랑 Z 소리를 모두 갖고 있는 거야. 여기서 뭐가 됐다? 합쳐서 Nose. 뭐라고요? N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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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발음은 nose라고 하는데 nose가 아니고 nose 해야 돼. Nose. Nose. 됐습니까? 오케이. 끝에 소리 안 나는 E가 얘한테 찾아가서 네 이름 뭐냐고 물어봤더니 내 이름은 뭐다? O다. Nose.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소리 날까? Moon. Moon. 그래서 O가 내는 소리는 우가 되지. 오, 오는 우 되는 거야.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다? moon. moo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얘는, 그렇지.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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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얘는, ostrich. 뭐라고? ostrich. ostrich. 오케이. 그럼 오는, 아, S는 자, 혀를 살짝 무는 건 TH가 내는 소리야. TH가 혀를 살짝 무는 내는 소리고 S는 S야, S 아니면 Z야. 여기서는 뭐? T는 T가 아니고 T. R은 R. 이건 없어질 소리고 힘이 없었어요. R. I는 대표 소리 E. 자, 여기서 이제 다음번에 CH가 무슨 소리 내는지 익혀야 돼. 어, 그렇지. 잘 알고 있네. CH는 뭐가 된다? CH는 합쳐서 K.
오케이. 아, 트, 없어지고 합쳐서 위, 아스트리치. 아스트리치. 됐습니까? 아스트리치. 아스트리치. 오케이. 아스트리치가 된 거지. 오케이. 예전 선생님 익힐 때 오스트리치라고 외웠어. 오스트리치. 오스트리치. 아스트리치. 오케이. 그 다음. 시험 치고요. 그 다음에 패드 진행하도록 합니다. 수고했어요.